피부도 피부이지만 또 이곳 탄력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거든요. 이곳? 이곳 탄력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거든요. 이곳? 이곳? 아~ 이곳? 이곳? 이곳! 그곳! 아, 안영미 씨를 불러야 되나? 아~ 가슴 바스트 살량 이런 거 아니에요. 왜냐면 사실 이제 또래 여자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하면은 아, 나 진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몸 냅시가 안 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속상해 하는데 그쵸? 아 이건 여자들끼리만 해야 되는 그런 방식 나가주시겠어요? 아 예 죄송합니다 괜한 눈치를 우리가 네.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가슴 탄력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 엘라스틴이 그게 고민인 여성분들의 가슴 그 탄력을 높일 때도 도움을 얼마나 올라갈까?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? 사실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안쪽에 존재하는 쿠퍼 인대가 탄력을 잃고 대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쿠퍼 인대? 네. 인대가 아까 50% 정도가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빠지는 엘라스틴을 잘 보충을 해주면 인대의 탄력이 회복되면서 가슴 탄력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.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, 8주 동안 엘라스틴을 매일매일 75mg씩 섭취하게 했더니 가슴 늘어짐이 2cm 정도 소했다라고 하고요. 2cm면 엄청 굉장히 크죠.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엘라스틴을 섭취한 후에 가슴, 이제 아랫가슴에서 윗가슴까지의 높이가 2mm 정도, 그러니까 BP점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슴의 각도 역시도 1.5도가량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